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100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178조로 잡았죠. 우리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하고 하는 데에서 95조, 세출 요정이 약 60조, 그 다음에 35조의 연금, 연기금 등 운영, 이렇게 해서 이제 세출 쪽에서 충당을 하고, 재정 조달 자체만 위해서 하는 증세는 당장은 그렇게 쉬워 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당장 돈이 없으면 올해라부터라도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당장, 올해하고 내년에 당장 필요한 재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증세를 해야죠. 근데 당장 올해하고 내년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워낙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최근 2년간 세입 전망보다 항상 실제 실현된 세수가 12조 이상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기 재정을 이미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178조가 5년간 더 들어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달할 거다 했는데 베이스가 중기 재정의 베이스가 기초년도에 12조가 압되기 때문에 12조 곱하기 5 하면 60조의 세수는 중기 재정 계획에서 자동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세금이 부족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세금이 급하니까 조세를 거둬야 되겠다. 이럴 필요성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당이나 또 정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최근에 증세 목표에도 증세를 위한 것을 초기에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냐면 IMF나 OECD와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이 지난 5년간 거의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한국의 재정운영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한국이 재정의 건전성으로는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인데 우리의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넘지 않잖아요. 38.78%까지 올라왔지만 이 정도면 OECD 전체에서 2위, 3위 이내에 재정이 그렇게 건강한 나라가 지난 10년간 장기 저성장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소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 재정을 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특히 IMF나 OECD가 지적하는 것은 한국이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상위권인데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은 꼴찌에 완전히. 꼴찌 첫째나 둘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런 식의 재정 운영을 왜 하냐.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것은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와 직결됩니다. 그럼 우리가 각국의 이런 경험을 아시는 거죠. 소득 재분배가 안 돼서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소비는 줄어드는 거죠. 그건 뭐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래서 IMF OECD가 계속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라.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보수 정권이 애써 그걸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맞다. 특히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 소득세나 법인세 증세를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는 저항이 따를 텐데 우리가 지금 5월 10일 날 집권을 했다. 그런데 9월 1일까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세 개혁은 7월 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너무 촉박하지 않냐. 그리고 허겁지겁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조세저항이 일어날 때 그걸 공론화 과정을 안 거치고 하게 되면 너무 우격대지로 해서 그것 때문에 통합을 주장하는 정부가 사회 통합의 큰 원칙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 고려 이런 걸 해서 제가 냈던 안은 우리 국정기획장관이 말씀했던 것은 그런 소득세, 법인세, 부자전세 같은 것은 꼭 필요한데 요거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가면서 다른 세제개혁과 함께 토론하고 또 연기금 재원을 어떻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건가 이런 문제도 함께 포함한 조세 재정 특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정부에 만들어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켜가면서 한 1년간 준비해서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제대로 된 재정개혁을 하자. 이것이 우리 공식적 리코멘데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보고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정청에서 공이 야 그러면 어차피 올릴 거면 차라리 올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냐. 국민적 지지율이 높을 때 그런 얘기가 주장이 되어서 저도 그 점에 또 공감을 해서 대개 방향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소득세는 연간 소득 5억, 지금 연간 소득 3억까지가 40%인데 3억에서 5억까지는 40% 그냥 두고 5억을 넘으면 2% 더 내게 하죠. 5억 넘는 사람이 한 2% 더 내주는 거는 분배의 형평성 제고라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했고 법인세는 아주 극소수의 최대 기업 아마 한 5대 재벌이나 해당될 거예요. 2천억 정도로 확 높여가지고 그걸 넘는 기업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수준 23% 정도 누가해서 25%까지 가자. 그럼 22, 25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그게 공감대를 많이 얻고 있어요. 이제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죠. 정부 내에서는 나는 그 저 두 가지가 다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도 또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득세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이제 소득세 문제는 하여간의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제 나타나줘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양극화가 줄어들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필요한 조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 특히 초대 법인들이 지난 10년 보수 정권 하에서 대기업 중심의 투자 지원 정책을 썼죠. 금리를 낮춰주고 세율을 깎아주고 환율을 유리하게 적용해주고 그래서 엄청나게 재산이 늘었어요. 대기업이. 대개 내부 유보 이익이 한 600조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 90%가 대개 2천억 이상 된 그 몇 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돈은 돌아야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정부가 10여 년간 각종의 지원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해서 그 대기업들이 자기 돈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사회에 투자를 안 하고 계속 내부 유보로 축적되어 간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하나의 시그널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정부가 너무 내부 유보 이익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지금 세율을 올려서라도 이걸 다시 사회에 재원이 환원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점에서 법인의 내부 유보 이익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법인의 이 자금관리 정책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도 놔두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하든가 임금을 더 올려주든가 이런 방법을 쓰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둘 다 우리 당면한 이 경제 소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 좋은 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해서 정부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과 권한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 최우선으로 해서 그걸 최고의 전략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고용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가 늘니까 투자가 늘면 성장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 그 다음에 복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 정책이고 최상의 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영 철학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죠. 그걸 통해서 고용과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다. 성장 먼저 하고 나중에 너 하나 먹는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보수 정당에서 썼던 전략인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과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그런 골든 트라이앵글을 추구한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변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 창출은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지속 가능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과거 정부는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걸 마치 정부가 하는 것처럼 공약을 수백만 개 한다 그랬는데 하나도 된 정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대통령이 매일매일 일자리 현황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으로 갈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데 전부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때 R&D 재정지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 R&D에 재원을 어디다 배분할 거냐 하는 프로젝트나 대상 기업으로 고를 때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거고 또 정부의 조달, 구매 행정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보고 조세나 금융 지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 한국 사회 특성상 바뀐다. 그러면 일자리 문제가 상당 부분 될 거다. 다만 여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경제는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돼 버렸어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고용 유발 효과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10억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하는 통계인데 2000년에 26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13개로 줄고 이제 5년마다 발표하니까 내년에 발표하는데 내가 저 대충 물어보면 10개 내외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재벌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고용 없는 성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고착화돼 버려서 정부의 모든 정책 초점을 거의 혁명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지원하는 데 맞춰줘서 한 3년 해야 다시 상황할 거다 이거죠. 그럼 그동안 대통령 임기 5년인데 3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그것만 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다.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나서겠다는 거죠. 18,000명이 부족해,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도 2만여 명이 부족하고. 이런 현장의 공무원들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능의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자꾸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살인사건, 강력사건이 많이 나는데 주로 어디서 나나 보십시오. 처음부터 대도시에서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이나 소방력 이런 게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은 늘려가겠다는 것이 17만 개고 34만 개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그러니까 보육, 교육, 또 돌봄 서비스, 노령 뭐 이런 복지 서비스 이런 데에 정부 예산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정부가 그동안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정부는 이런 사업에 치매 걱정 없는 사회 만든다 그래갖고 치매 요양병원 운영해라 하고 돈만 준단 말이야. 그럼 지방 정부가 자기 매칭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센터, 노인 요양센터, 치매관리소 이런 데다가 그냥 돈 몇십억씩 주고 그럼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치매 환자에게, 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게,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에게 제대로 가는 그 돈이 제대로 서비스가 되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민간에 위탁을 하니까 민간에서는 자기가 얼마 또 자기 보수로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데, 이 고용하는 게 사년제 대학 나온 사회복지사들이 평균 급여가 130만 원밖에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가 그게 오죽하겠어. 이직률이 제일 높고 자살률도 공직자들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직종에서 정규직을 34만 명 정도 만들고 공급을 근로자 전국 평균이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만원에서 50만원 1인당은 좀 늘려주자. 모범고용주로서 최소한 정부가 모범을 보여서 전국 근로자 평균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정부 예산 사업 그러면서 그걸 하자는 게 34만개고 5년간. 나머지 31만개는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공기업들 중에 이익이 많은 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천공항관리공단, 한 해에 7천원에서 8천원씩 이익이 나는데, 거기 고용되어 있는 만명 중에 1,000명만 정규직이고 9,000명이 비정규직인데, 이게 다 민간에 위탁하는데 일은 똑같은 일을 해. 그런데 뭐 급여 차이 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구내식당에서 당당히 앉아서 밥 먹는데, 민간 위탁하는 근로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밥 먹을 자리가 없어서 화장실 옆 복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정부 사는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30만 개 정도는 공기업에서, 공기업은 획일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죠. 이익이 나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자는 거. 실제 그런 규모가 얼마냐 하면, 그 17만 4천 개의 일자리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 선거 캠프에서는 당시 20한 3조 정도로 주게 했어요. 5년간 들어가는 인건비가. 컴퓨터도 사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4대 보험료도 줘야 되고, 퇴직금 기초도 늘어나고, 이거를 다 계산하면 얼마 들어가냐? 40조 정도. 17만 4천명 해봤죠. 그러면 40조면 우리나라 5년간 40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8조 아니에요. 금년에 400조죠. 경상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매년 세수는 4, 5, 20, 20조 늘어나게 돼 있어요. 경상성장 연막. 그러면 20조 정도 세수 늘어나는 중에 이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기능이 구멍이 뻥뻥 뚫려서, 지난번 강릉 3부 사태 같은 데는 소방서 직원을 갖다가 자꾸 자살자가 나오고 너무 과로시킨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2교대를 3교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정원을 안 늘렸어. 2교대를 3교대로 만들면 정원을 3분의 1을 늘려야지. 근데 정원이 현원을, 정원도 안 채우고 늘려가지고 강릉 3부 때 사람은 못 태우니까 일반 사무직을 갖다 태웠단 말이에요.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은 안 하는 거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메꿔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8조를 안 쓰면 어디다 돈을 쓰겠어? 최우선으로 써야지.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정부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정부가 세금 갖고 다 하겠다? 천만의 말씀. 다 어떻게 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데 정부는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라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이
대개 이 전략을 쓴 나라들이 국가 채무도 건강하고 성장률도 높아지고 또 복지 수준도 높아지고 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델로 가자는 거예요.